윤석열 후보께서 엊그저께 부산에 오셔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 면제하고 하겠다라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이미 이 절차는 저희 민주당 주도에서 법이 통과돼서 사실상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송영길 대표 말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들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얼만큼 그동안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2003년도에 이 동남권 신공항이 제기됐는데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출발한 지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무산시켰던 것을 저희 민주당 정부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여기 계신 박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최인호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 힘을 합해서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 통과될 때 참 안타까웠는데 국민의힘 소속 TK, PK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신공항 사업을 강행할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김희국 의원은 김해공항이 살아있는데 무슨 가덕도 신공항이냐. 김상훈 의원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하는 꼴이다. 비양심적이고 미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될 때 반대 투표를 한 분이 33명 중에 국민의힘 소속이 25명이었습니다. 기권한 국민의힘이 10명이었습니다. 찬성 의사를 표시한 국민의힘 의원은 33명에 불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그 제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조항 제7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실상 면제된 것으로 규정한 건데 윤석열 후보께서 엊그저께 부산에 오셔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 면제하고 하겠다라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이미 이 절차는 저희 민주당 주도에서 법이 통과돼서 사실상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몇 번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이 국회에 정작 들어오면 김기현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105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뒷받침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송영길 대표 말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들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얼만큼 그동안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